예, 지금 제 앞에 있는 제품들이 뭐 보시다시피 이제 이 모양이 잘 드러나 있지만 이 발가락 양말들입니다. 이 제품이 액티바이탈 프로고, 그 다음에 이게 뭐 가슴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죠. 보통 그 축구 이런 건 아닌데 그 소품들로 지금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이 그 얼스코트 제품의 제로핏 삭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품명 전 나노바이트 삭스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제 나노바이트 삭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들이 아마 이제 무슨 나노 코팅 이런 것들이 처리되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잘 아시죠. 제로글라이드로 유명한 위즈노의 제로글라이드 쇼 삭스 제품들입니다. 각 제품들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특장점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내세우고 있고, 뭐 대개는 이제 그 넌슬립에 많은 분들은 뭐 넌슬립 자체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뭐 그래서 이제 뭐 나노 프론트 뭐 처리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뭐 강조하고 있고, 얼스코트 제품도 마찬가지죠. 얼스코트 제품들도 지금 뭐 여러 형태의 이제 소재가 갖고 있는 특성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액티바이탈 프로는 뭐 굉장히 지금 일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요거랑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요런 제품들이 지금 뭐 이제 이건 아예 지금 뭐 넌슬립이 아니라 일단 풋스포트라고 되어 있어요. 발에 지금 뼈의 그 형태 이런 것들도 좀 해서 발을 잡아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 이제 서포팅 능력이 뛰어나다 지금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제품들이어서, 요 세 가지 제품을 우선 기반으로 해서 제가 거의 한 달, 구정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 오늘부터 해서 약 한 달 가까이 이 제품들을 지금 번갈아가면서 테스트할 예정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양말 자체가, 물론 뭐 양말 자체에 예를 들면 목 부분,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이 제품처럼, 이 아디다스 제품들처럼, 이건 이제 미축구용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두툼해서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되게 이제 보통 양말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쿠션 패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의 이제 풋볼 삭스니까 풋볼이라 그러면 지금 이건 미축구용인데, 요런 제품들이 이제 그립을 땀에 젖거나 하게 되면 그립을 만들어줘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디다스 그립 삭스도 비슷한 경우고, 근데 지금 그런 제품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발바닥 쪽에 쿠션인, 그 다음에 여기와 이 힐 쪽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포팅 해주는 거,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해요. 그 외로 지금 양말에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냐, 발을 서포트한다 그러면 뭐 발과 발목을 서포트하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보통은 그거죠. 그 테이핑 방식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테이핑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지금 아치를 지금 밑에 서포팅하고 그 다음에 발 쪽에 이제 서포팅하는 여러 가지 풋 서포트를 실제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테스트를 할 예정인데, 다행인 거는 제가 지금 뭐 그 발의 상태가 썩 좋지가 않아서 이런 제품들을 테스트를 해서 과연 이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걸 테스트하기 되게 좋아요. 현재 조건으로서는. 그리고 지금 사이즈도 255 사이즈로 다고 와 있고, 그동안 국내에서 아시겠지만 그 베룬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베룬코에서 이런 회사에서 그 굉장히 베룬코 사장님이 뭐 이 발가락 양말 개발 그래 굉장히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이셨고 저희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보내주시고도 했는데, 아쉽게도 제 입장에서 보면 딱히 제품의 효과랄까요, 근데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래서 리뷰를 사실을 잘 제가 스스로 그냥 신어보고 나서는 이건 리뷰를 하기가 좀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본격적인 리뷰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뭐 국내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오랜 기간 개발에 그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풋볼 삭스에 비해서 딱히 장점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 제품들을 이제 직접 리뷰하는 거를 제가 좀 꺼렸었는데, 지금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액티바이탈 프로가 특히 이제 그건데, 사실은 이 제품에 대한 정보들이 그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제품들 테스트할 때 스포츠포 쪽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고 계신데, 그 스포츠포 쪽에서 이미 이 액티바이탈 프로의 관계자분들과 제품의 특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영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제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제품을 동시에 비교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예, 그쪽에서 한글 자막을 포함한 영상을 보내왔지만 제작한 이 액티바이터 프로 제품의 그 사용 원리 그 다음에 기능성 측면에서의 그 데이터를 보내왔긴 했지만 그 데이터는 제가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제가 이 제품을 실제적으로 착용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예, 발가락 양말이 진짜 어떤 그 축구 양말로서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 아니면 발을 서포트를 한다든지 예, 지금 뭐 대부분의 이제 축구화들 뿐만 아니라 여러 그 소품들 뭐 끈이라든지 여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이 캡틴에 지금 끼워져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 뭐지? 매직 레이스거든요. 카타피에. 여기 매직 레이스를 지금 제가 끼우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끼움으로써 이제 슈즈가 저기 특성이 약간 변형된다 하는 거는 이쪽 발등 쪽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발이 잡히느냐, 홀드가 되느냐 하는 건 이미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안에 끼고 있는 거는 역시 BMZ 인솔이에요. BMZ 인솔 중에 지금 프로를, 카본을 지금 여기에 지금 끼웠는데, 이 캡틴이 지금 카본을 결합시킨 상태로 이렇게 신으면, 캡틴의 순정 상태랑은 완전히 또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동시에 이 축구화 자체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적 차원의 것들을 실제로 이 신발 자체로 여기서 기능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예를 들면 그립이 부족하다든지 그 다음에 마우스 강성이 약하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적인 액세서리의 그 투입 추가적인 사용을 통해서 이 슈즈의 뭐 여러가지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성능의 개선을 통해서 개인들의 축구 역량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느냐 단점들을 이제 그런 차원이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 제품 액티발 프로 이게 아마 제일 가격이 비쌀 거예요 아마 이게 제일 비싼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그 다음에 또 그것보다 조금 아래 등급인 제로글라이드 그 다음에 월스코트는 사실 높은 가성비를 갖고 있어요 이게 가성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제품에 사용된 소재랑 그 다음에 피감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다 하는 게 그 제가 이 제품 그 올스코트 제품들의 뭐 그 베이스 레이어나 아니면 뭐죠 그 신가드 저 슬리브 이런 거를 사용해봤을 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제품을 우선적으로 약 한 달 가까이 번갈아 가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과연 이런 제품들이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되는 거는 발가락 양말은 지금 기존의 양말과 다르게 이렇게 그 다섯 개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물론 이 제품은 지금 얼스코트 제품이 굉장히 얇거든요. 얇은데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이 섬유의 천내 두께만큼 이게 추가가 되어 있는 경우니까 그냥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발가락 발가락 사이에 이 천이 하나 더 들어감으로써 발 전체적인 이 넓이 요 부분에 뭐라 그래야 될까? 발가락 벌려준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신발을 신었을 때, 신발 안쪽 내부 공간의 크기를 미세하게나마 커버를 하는 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고, 뭐 여기 지금 나노 그립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대개 논슬립에 우리가 작용할 것이라는 게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얇은 양말과 양말이 갖고 있는 텐션이 실질적으로 그 발에 서포팅 능력을 갖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넌슬립은 사실은 저처럼 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축구화를 딱 맞게 신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안에서 슬립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 넌슬립 기능이 크게 필요가 없죠. 넌슬립 양말 자체가 그래서 그 자체는 필요가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 신발 이 가죽으로 되어 있거나 한 신발들 물론 사이드 인조 가죽이 서포트의 홀드성을 어느 정도 지속시켜 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앞쪽이 장기 사용에 따라서 홀드감이 저하가 되고 나면 그때 이제 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강력한 논슬립 기능이 작용한다 그리고 두께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이런 양말을 보강함으로써 발의 여러 가지 기능적 측면을 최대한 그 퍼포먼스를 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일체 이 지금 관련되어 있는 여기 여러 가지 이 제품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긴 한데 이 정보들은 제가 이 세 가지 제품들을 다 테스트를 한 이후에 다시 정보를 확인을 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낼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은 뭐 인솔도 제가 약 테스트를 하는데 거의 BMJ 인솔도 3개월, 4개월 가까이 테스트를 했거든요. 3, 4개월 가까이 걸쳐서.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게 괜찮다는 판단을 냈는데, 그러니까 BMJ 인솔도 사실은 그 전에 가급적 기본적인 정보,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그 선입견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제품에 대한 기존 정보에 대한 것들은 아무도 아무것도 머릿속에 넣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발가락 양말이다 하는 것만 가지고 테스트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리뷰를 해드리고 과연 이 발가락 양말이 좋은 액세서리가 될 수 있느냐 축구에 그런 점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고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